아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이제 점집에 왔는데 네? 너는 빌고 살아야 된다. 너는 빌어야 돼.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소리. 그럼 저는 한마디 합니다. 제가 네. 파리인가요? 아,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이제 제가 뭐 너는 빌고 살아야 돼.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항상 빌고 살아야 되는지. 근데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 집의 공줄이 센 집은 빌어야 돼. 응? 근데 그 굳이 그리고 이제 칠성님 자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빌어야지. 평생 뭐 빌으라는 건 아니야. 보면 그 어느 선까지만 잘 빌어놓으면 그래도 자리 잡을 때까지만 빌어주면 되거든. 뭐 애를 빌어준다고 하면 너는 평생 빌으라는 건 평생 어쨌든 생활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되거든. 이런 데다가 자기 생각들이 없어지잖아. 그러니까 나는 어느 시점까지 자기가 의지가 설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도움을 주는 거야 우리가.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의지가 섰어. 아 이제 이 정도만 하면 지가 웬만한 건 가리고 살겠다 하면 굳이 그때는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마음을 비는 거지. 산천산천 다니면서 자기네들 뭐 절도 갈 수도 있고 어디 산천에 갈 수도 있고 그 비는 거지 보면. 근데 평생 빌으라는 건 없는 것 같아 보면. 무당들은 어쨌든 팔자가 이래서 평생을 빌지만 신도들이 평생 빌어야 될 팔자들은 무당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애들. 안 하시는 분들? 응. 근데 그걸 또 사업으로 풀어가는 사람들. 이런 사람들은 꼭 빌어야 돼. 그런 사람 외에는 굳이 나는 평생 빌으란 말 안 해. 응? 적당히만 빌고 자기 쓸 거 쓰고 살아야지. 응. 그럼 되지 않을까요? 넌 빌고 살아야 돼. 제가 파리인가요? 이거 대박인데. 그게 더 낫네.